자, 아이온큐는 230% 수익에도 안 팔고 더 사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면 짤짜리 매매라고 해서, 그죠? 이게 주가가 오를 때는, 오르는 시점에 이런 데서 변동성 나올 때는, 이런 데서 뭐 이런 데 5,000원 먹고도 팔고, 7,000원, 뭐 10,000원, 13,000원, 또 3,500원, 뭐 20,000원, 8,000원, 운 좋으면 15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쭉쭉 팔잖아요. 팔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전체 계좌 비중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2,000만원 출발했으면 여기는 뭐 1,300, 그죠? 여기는 800, 여기는 500, 여기는 300 이렇게 줄이면서 따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온큐는 왜 반대로 하냐 이거야. 그죠? 주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죠?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데 팔기는커녕 여기서 더 사고 있단 말이야, 계속. 그죠? 일주일에 지금 5만 원씩 사들이고 있거든요. 토스에 걸어놨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뭐가 다른 건데?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주식을 살 때부터 대응을, 그죠? 대응을 정해놔야 돼, 이미. 이미 정해져 있어야 돼요, 주식을 살 때부터. 얘는 어떻게 할 건지. 그죠? 1차적인 가안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뭐야? 모아가는 주식이잖아요. 그죠? 모아가는. 그럼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에이,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지금처럼 급등과 급락이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노멀한 계획을 세웠는데, 예상치 못한 급등과 급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플랜 2가 또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메인 계좌를 다 흐트리지 않는 선에서 급등이 나왔다면, 자, 지금처럼 보세요. 얼마 안 모았을 땐또 달라요. 많이 모은 다음에 급등이 나왔을 때랑 또 적게 모은 다음에 급등이 나왔을 때랑 달라요. 근데 지금은 어정쩡하게 원금을 모았는데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게 내가 어정쩡하게 모은 원금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여기에 원금이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이 원금만큼만 팔아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영원히 이기는 매매. 자, 원금을 빼면 그때부터 이 매매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기는 매매가 돼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200만 원을 넣었다 이거야. 그죠? 근데 이게 뭐 800만 원이 됐어. 400%가 올라갔고, 그러면 이 200만 원만큼 빼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더 멀리 들고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들고 갈수 있죠. 그죠? 그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급등을 하더라 이거야. 너무 급등을 하더라.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도.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비율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는 모아가는 주식들은 원금만 뺍니다. 원금을 빼는 게 거의 최고치예요. 근데 얼마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조금밖에 안 모았을 때. 그러면 뭐예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만 빼면 돼, 조금만. 20%, 30%. 비중 대비해서 다르게 대응을 하면 되고, 단 뭐예요? 기준은. 어떤, 요런 것들을 챙겨놓는 것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단 뭐예요? 어떤 급등이 나왔을 때인지가 중요해요. 꼴랑 20, 30% 먹고 빠는 게 아닙니다. 그죠? 최소한 뭐300% 이상.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0% 정도 나와야 돼요. 제가 도지코인도 지금 팔아먹은 게 420%에 팔아먹었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때 절반 팔았을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꼴랑 뭐30% 파는데 얼마 덜어내버리면 남아있는 주식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플랜 B를 세우면 돼요. 근데 반대로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거야.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이때는 덜어냈으니까 이때는 확더 살까요? 여러분들 보통 보면 물 타잖아요. 야,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어 하고. 그죠? No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매주 5만원씩 사가고 있잖아요. 그냥 둡니다. 더 사지도 덜 사지도 않아요. 그냥 원래 플랜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가 떨어지든. 얼마가 떨어지든. 그죠? 이 밑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퍼센테이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나 떨어져서 옆으로 길지를 모른다고요. 이 구간을 자체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죠? 단 운이 좋았을 때는 이렇게 원금을 뺄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원금을 챙겨주고 대신 얼마? 300% 이상 왔을 때 챙겨주고 없을 때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주식을 살때 어떤 거는 짤짤이로 대응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도 추가적으로 계속 사냐라고 물었을 때 뭐냐면 이미 이 주식을 살 때부터 얘는 정해져 있었다. 어떻게 모아갈지.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을 사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뭐야? 사고 난 다음에 뭐야? 사고 난 다음에. 아, 씨발, 더 살까? 아, 씨발, 팔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그때 가서 뉴스 찾아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사는 바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어야 돼요. 얘를 어떻게 할지. 대략적인 플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차트를 보고 샀어. 그래서 눌림에서 나와서 얘를 깨는 매일이 전 저점을 깨는 봉이 나왔다가 이걸 다시 눌려서 전 고점을 돌파해서 눌려서 다시 가는 자리에서 내가 잡았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에 매수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그죠? 아니면 반대로 이런 데서 매수했는데 이 전저점을 깼을 때 나기 손절한다. 아니면 절반까지 반등이 나오니까 이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손절한다. 뭐 이런 기준이 이미 주식을 살 때부터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놓고 올라가면 물리면 어떻게 해? 여기저기 부르르 다니는 거야. 유과장한테 와갖고 이 주식 물탈까요? 더 사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IONQ는 230%가 수익이 났음에도 계속해서 더 사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그죠? 그리고 이제 190만 원밖에 안 샀다. 원금은. 근데 이게 600 몇십만 원이 돼 있으니까 지금 커 보이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비중을 나눠서 모아가니까 이렇게 몇백만 원이 늘어나고 계좌가 240%를 찍히는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어. 계좌가 수백 퍼센트 찍히는 걸 끌고 가는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살면서. 그러니까 자꾸 20, 30% 먹으면 막 무슨 뭐 뜨거운 감자 손해진 거 마냥 호호호호호라고 그냥 홀랑 집어먹잖아. 뜨거워 뒤지면서 홀랑 집어먹잖아. 그러고 나서 그냥 날라가면 후회하고. 뭐 딴 거 없나? 딴 거 없나? 테마 없나? 트럼프 미디어 이런 거 기웃기웃거리고 앉아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대로 끌고 가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300%가 됐어, 어느 순간. 근데 내 원금은 한 250만원 들어있고. 그죠? 이게 한 900만원 정도가 돼 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250만원 챙기는 거예요. 근데, 아, 나는 여기서 이 정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 원금은 뺐지만 그래도 좀 불안해. 그러면 매주 5만원씩 사기로 한 거 있죠? 요것도 끊으세요, 그때부터 끊으세요. 그러면 요 750만원 갖고만 와리가리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아까 또 말씀드렸죠? 영원히 이기는 매매를 한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다 번 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그릇이 작아서 6배밖에 못 먹을 건데 10배, 15배, 20배도 먹을 수 있어요. 무조건 먹을 수 있어요. 왜? 왜? 내 원금이 아니거든. 한번 해보세요. 그죠? TSLL 제가 이번에 두 배수짜리 원금 다 빼고 그죠? 이기는 매매 지금 우리 하고 있죠. 그죠?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본주 한 배짜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TSLL 다 팔아라. 100% 전량 매도해라, 오늘. 그죠? 최고점 그때 나온 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밑으로 쏟았을 때 재매수해서 60%까지 채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또 같이 사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와 있죠. 전고점 부근까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영원히 이기는 매매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전에 앞서서 먹은 때 20%, 50%, 뭐 80% 올랐을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길게 가지가 봐라. 40%. 80%, 120%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길게 가져가봐라. 아니면은 20%, 30%, 40% 이렇게 짧게 매도하되 수량을 절반으로 줄여. 이때 팔았던 거예요. 10주 팔았으면 여기 2주만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길게 끌고 가봐라 그랬어요. 왜? 어차피 100% 내 번돈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연말까지 여러분들 계좌는 무조건 플러스로 끝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원칙과 기준과 이런 운영 방법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하지만 이런 원칙과 기준과 운영 방법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이게 깨진다? 뭐가 안 되면? 비중 관리가 안 되면 깨진다. 이 비중 관리는 뭐가 핵심이야? 내 그릇. 그죠? 내가 얼마나 돈을 운영할 수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시간. 기한이 있는 돈을 사용하지 마라. 그죠? 전세자금. 누구한테 빌린 돈. 대출받은 거. 신용. 이런 건 못 끌고 간다. 절대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이 주식이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날아갈 거였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반드시 팔게 된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반드시 이 종목들에 대한 운영 기준, 운영 원칙 어떻게 끌고 갈 건지를 주식을 사기 전에 미리 정해두고 그 원칙대로 끝까지 끌고 와서 수익을 냈을 때 온전히 여러분들에 의한, 여러분들을 위한 수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